경기를 과시하고 또한 미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여기 참배를 합니다. 반 대한민국 세력 북풀연대 회원들과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 먼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이석복 장군께서 당시의 전투 상황을 설명 듣겠습니다. 이석복 장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 역사상 저기 살아나니 아까 연설에 참 제가 목소리 들으십니까? 우선 저 우리 국방부가 그 내년에 국방부와 당국 공동수교 기념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기를 아주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서 바라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국방부의 엄중히 규탄을 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것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저희가 책임을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평화를 얘기할 때 군인은 전쟁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이 아니라 지금 인간이 공론화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선배로서의 역할을 이거는 저희가 제가 1962년에 또 2학년 때 그 박중현 장군이라는 그 회장님이 스미스 공대의 표적 현장을 한번 보고 있고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고 나서 62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7년 여기 저희 동기생들이 한 6명이 같이 왔는데 57년 만에 인장소에 모십니다. 기념탑은 81년도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과연 미군이 그렇게 빨리 도착을 했는데 정말 미군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도착했을까요? 메가도 장군이, 메가도 원수가 6월 29일 날 한강교대에 왔습니다. 한강교대에 와가지고 한강교대에서 방어식 변동하고 있는 한국군을 보고 한 사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관, 기관은 지금 뭐하고 있나? 저는 한국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신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네. 당신이 오늘의 동사 실전을 더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한편의 명령이었으면 이 친구가 내 무정부를 말할 것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병사의 말을 듣고 지키는 가치가 있는 나라구나. 돌아가서 바로 장관 대통령한테 논의하고 6월 30일 날 명령을 해가지고 7월 1일 날 스미스 총리가 비행기로 부산에 도착해서 계속 대전으로 기차로 와가지고 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차를 타고 왔는데 민간인 이제 한국 민간인 차를 동원했는데 민간인들이 북쪽으로 왔으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군들 운전할 그때만 해도 미군들도 운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운전부여 할 수 있는 애들을 몰라서 그걸 배우려고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다음 우여 곡절 끝에 7월 새벽 3시에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비가 오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이 좌측이 약 100번이 우측이 110번 여기에 이게 좌측에 있는 건데 8시에 딱 보니까 벌써 탱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집집을 막 찍고 그런데도 이 가슈에 있던 24사단이 안성과 탑택에 이제 나오고 그런 사단의 경력서는 시험 봐가지고 대대체 시술을 받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 어떤 스피스 세대는 누가 합격을 했는데 오늘 15분에 오산이 제대로 2.36인치 미적지 못해서 이게 복사고 풍문이 6발의 고폭탄을 대전적 고폭탄을 갖고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문이 계속 왔는데 소병들이 승격을 잘했어요. 막 떨어졌는데도 탱크들이 것도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길 지나가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2.36인치 57미들이 계속 쏘는데 또 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소병 105mm가 쏘는데 파괴가 됐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나오는데 우리 이제 미군 병사들이 탱크를 미셨으니까 얼마나 기쁘죠. 그때만 해도 미군 병사들은 이 군이란 걸 알기만 하면 다 도망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이 나온 게 세 번째 나온 중국 나발 중국가 그것도 한국가 하여튼 한국군은 그 당시에 지연전을 하다가 인계를 해주고 한국군은 그때부터 우측 일본 축선을 미군이 받고 우측 안성 한국군이 만든 그래가지고 한국군이 7월 1일부로 1군단이 막 해장병처럼 막 지연전을 하다가 1군단을 만들었습니다. 미국들이 다 있다가 탱크들 다 지나가버리고 죽을수있는 소금을 막 숨기지 않는데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진영에서 최초의 시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